안녕하세요. 마천 덕후입니다. 암흑군대 연합군 2탄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외로 암흑군을 응원하는 독자분들이 많아서 놀랐는데요. 이번에는 연합군을 응원하는 분들도 나올까요? 그럼 연합군 측의 전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군의 수장이자 현재 옥황계와 광명계를 다스리는 옥황상제입니다. 마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적 암흑상제를 완전히 패배시킨 과거가 있기에 현재 옥황상제를 1대1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인 손오공조차 여러 번 위기에 빠졌었죠. 하지만 과거의 암흑상제를 봉인하는 도중 그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점점 자신의 의견만 진실이라 믿는 아집이 치명적인 약점으로 밝혀졌습니다. 어쩌면 연합군을 위험에 빠뜨릴 적은 암흑상제가 아니라 옥황상제의 아집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연합군을 지휘하는 장군들인 염라대왕, 용왕, 아차, 용세입니다. 언제나 옥황상제에게 절대 복종하는 옥황상제가 신뢰하는 신하들인데요. 특히 아차와와 용세는 고문을 받으면서도 연합군의 정보를 흘리지 않는 충성심을 보여주었고 오히려 암흑구슬의 비밀을 어렴풋하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위험에 빠진 두 사람은 그곳을 탈출하여 암흑구슬의 비밀을 연합군에게 알릴 수 있을까요? 마법천자문 세계를 지키기 위해 광명계, 옥황계 연합군은 현재 암흑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계를 지킨다는 사명감으로 뭉쳐 어떤 불리한 상황에서도 도망치지 않고 꿋꿋이 싸운다는 점이 연합군의 큰 강점입니다. 하지만 교만지왕만한 지략가가 없다는 치명적인 약점도 있습니다. 50권 마지막 옥황상제가 직접 모든 연합군을 불러모아 교만지왕을 찾아왔는데요. 앞으로 연합군과 암흑군의 치열한 전면전이 예상됩니다. 옥황상제의 힘으로 연합군에게 불리한 전세를 뒤바꿀 수 있을까요? 새로운 마법천자문을 만들기 위해 광명계를 찾아온 샤오, 이랑, 호킹 일행입니다. 특히 샤오는 희망의 꽃이 새로운 마법천자문을 만들 재료이자 암흑군단을 물리칠 무기라는 연합군에게 큰 힘이 되어줄 정보를 파악하였는데요. 샤오의 천재적인 머리를 이용한다면 연합군에서 특별한 역할을 맡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이랑과 호킹은 둘 다 상황 파악이 빠르고 마천 세계에서도 상위급 전투원이어서 샤오에게 든든한 힘이 돼주고 있습니다. 전투력, 인품, 카리스마 등등 훌륭한 특성을 여럿 가진 천세태자는 연합군에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전력입니다. 천계 대전쟁에서 대마왕에 맞서 옥황계의 승리를 이끌어낸 능력 있는 지도자이기도 한데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문의 과거에 괴로워했지만 50권에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을 가진 모양입니다. 아버지 오나천왕의 의지와 힘을 이어받은 천세태자는 옥황상제와 다소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요. 그가 옥황상제의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천세태자가 하늘의 후계자로서 어떤 활약을 할지 앞으로가 궁금해지네요. 지금까지 연합군 측의 전력을 살펴보았습니다. 기대했던 캐릭터가 나오지 않아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암흑군과 맞서 싸우고 있으나 옥황상제와도 대립하고 있는 인물들, 어느 측에도 지지하지 않는 인물들은 모두 제외하였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쉽게 추측할 수 없다는 점에서 스토리를 더욱더 재밌게 만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그럼 여기까지가 암흑군 대 연합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2탄이었습니다. 독자분들이 생각하는 최후의 승자는 누구인지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덕후에서 뵐게요. 안녕!